자, 고등학교 2학년 도쿄와 작문. 자, 동화 권혁승이죠. 레슨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lore. 자, 탐험해 보자. 누구? 한그 아티스트의 world, 세계가 되겠죠? 헨리 마티스라는 작가. The cuts out 하면 오려서 만든 작품들을 cut out이라고 합니다. 헨리 마티스, The cut out. 자, 헨리 마티스라는 작가의 컷아웃 작품들, 오려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Born in, 태어났어요. Northern, 북쪽, France in, 언제? 1869년. Henri Matisse는 was, 어땠다, 뭐였다? A revolutionary artist였다. 혁신적인 예술가였다. Of the early 20세기 초가 되겠죠. 초, 20세기 초. 혁신적인 예술가, influenced by, 자, 동사 ed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되어진의 뜻이죠. 부설 접속사, 뭐, when 정도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뭐, as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부설 접속사 생략되고, 주어 생략되고, 비동사 생략된 형태, 동사 ed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전치사가 이어지게 되죠. 영향을 받아서, 뭐에, impressionism입니다.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he challenged, 뭐 했다, 도전. 했다. The idea of 무엇의 생각에 도전을 했나요? of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 What art should be through his new use of color and form이 되겠죠. 자, what art?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What art should be? 자, 예술이 아이고 should be 원래 예술은 should be 이어야만 한다, what, 무엇이어야만 한다, 이런 구조였죠. 근데 무엇이어야 하는지란 의미가 된 거죠. 자, 예술이 what art should be. 예술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의 생각. 자, 예술이 어떠해야 한다는 개념에 대한 도전. through, 뭐를 통해서 그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을 한 것이다. 그의 새로운 사용, 뭐, 색상과 형태가 되겠죠. 새로운 색상과 형태를 사용하여 도전함으로써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떠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도전을 했다. Best known,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ed로 시작합니다. 전치사와 짝을 이루죠. 가장 잘 알려진 for 뭐, expressive color, 자, 어떤? 여기서의 expressive라는 말은 풍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표현적인이라는 의미가 풍부한, color, 색, 그리고 form, 형태, 뭐에? His artistic style, 그의 예술적 스타일에 풍부한 색상, 그리고 형태에 때문에 for, 막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면서 Matisse는 is often 종종 referred to as,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 높습니다. 비동사 refer to as 한 덩어리로 A는 B로 언급되다. 알겠죠? 마티스는 is referred to as 뭐로 언급된다? The magician of color라고 언급된다. 색채, 색깔의 마술사. 자, in the early 1900년대 초, 마티스는 뭐를 developed 했죠? 새로운 스타일을 developed 했습니다. 그는 표현했어요. emotion, 감정을 뭐를 통해서 through 표현했나요? 와일드한 컬러를 통해서. 자, 거친 색상이 되겠죠? 거친 색상. That, 어떤 거친 색상인가요? Had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전혀 없다. 그죠? 상관이 없는 거친 색상. 뭐와? Natural color of the subject. 자, 요새 natural은 자연적인이란 의미보다는 자연스러운 본연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 subject라는 명사 단어, 자, 주제라는 뜻도 되겠지만, 대상입니다. 그 그림, 을 그릴 때그 대상이 있을 거냐? 그것을 the subject, 주어, 뭐 주제 이런 의미로 대상의 natural color와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전혀 없는 wild한 색상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1905년 그림 woman with a hat, 자 모자를 쓴 여성이란 뜻이 되겠죠? 여인에서 마티스는 또 used 뭘? bright and unnatural color를 사용한 거죠. 밝고 부자연스러운 색상을 Paint the Woman, 여자를 그리기 위해서 그 컬러들은 brought 자, a different level of emotion 자, 다른 수준의 감정을 brought 했다 brought은 bring의 과거죠 가져오다, 불러일으켰다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다른 수준의 감정, to the painting, 그림의 다른 수준의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의 스타일 was called 뭐라고 불렀어요? Fauvism, Fauvism이죠. Fauvism. 아, 이런 말 어려워. 그죠? 야수파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 스타일을 야수파라고 불렸다. 마티스는 was a leader였다 of the Fauvist movement. 야수파 운동의 선구자였다. After finding, 찾은 후 그의 own style, 그 자신의 스타일, 화풍, 스타일을 찾은 후에 마티스는 즐겼다. A greater degree, 자, 더 높은 수준의 success, 성공을 누리게 됐다. All through his long career, 자, 모든 걸 통해서 그의 긴 그 작업 경력이 되겠죠. Long career를 통하여 he refreshed,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His creative energy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By ing 함으로써 challenging himself,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In various artist fields, 다양한 예술 분야에 그 자신을 도전함으로 자기의 creative energy를 refreshed 했다라는 것이죠. Okay. 자, he returned. 그는 returned. 돌아왔다. From 뭐로부터? Painting으로부터 to drawing. 자, sculpture, book illustration, and other forms of artistic expressions. Turned. 바꿨다요. A from A to B. A를 B로 바꿨다. 자, 그림을 뭐로 바꿨다? Drawing 하면은 이렇게 소묘. Drawing은 이제 연필로 보통 하는 걸 drawing이라고 하죠. Drawing, sculpture, 조각. Book illustration은 책 그 삽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예술적 표현들로 turned, 옮겼다, 바꿨다, 그림이라고 하는 걸 이런 것들로 바꿨다, 전환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Drawing with scissors. 자, drawing with scissors. 보죠. 자, 그리기인데, 생각 좀 바꿔볼까요? 그리기인데, scissors. 가위로 그리기다. 와우. 그림을 가위로 그린다네. 1941년 언제? He was 70살 70살 때. 자, 이 마티스가 was diagnosed, 진단 받았다. With 무엇으로 진단 받았다? Cancer. 암 진단을 받은 거죠. 70세. And surgery. Surgery 하면은 수술. Left him. 자, 여기 주어로 쓰였어요. 수술이 left him, 그를 남겨두었다라는 말은 그가 동사하도록 하게 두었다.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가 unable, 할 수 없게, to work, walk, 걸을 수 없게 만들었다. He was confined. Confine이라는 동사는 감금하다, 그 어디에 감금시키다, 매어놓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Confined 된 거니까 감금되었다, 매이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었죠. To 어디에? 그 침대에 매이고. To a wheelchair. 윌체어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거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Confined. His creativity. 하지만 그의 창의력은 was not 투동사 비투네요. 자, 뭐뭐 하는 것이 아니었다. Be darkened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면 dark하면 어두운이라는 뜻이죠. Darken하면 어둡게 만들다인데 되어진 거잖아. Darkened 되어진 거니까 어두워지게 되다. For long, 오랫동안 어두워지게 되다, 어둡게 되다. 낮이니까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창의력이 하지만 이렇게 confined 되었지만 be darkened 되는 건 아니었다. Cop with 요 표현 기억해야 됩니다. 대처하다 라는 뜻이에요. Coping with ing로 시작했으니까 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The difficulties, 그 어려움들에 대처하면서 of an old age illness. 자, 나이도 많이 먹었죠. 병도 걸렸죠. 이 어려움들을 coping with, 대처하면서 마티스는 turn to, 방향을 바꿨다. Drawing with scissors라고 하는 곳으로, to는 그쪽 방향이 되겠죠. 자, 가위로 그림 그리기라는 곳으로 시선을 또 돌리게 된 거예요. 쉼표용 ing 하면서 둘 다 기억해 줘야겠죠. Copying 하면서, making 하면서, cut out artwork. 말 그대로
잘라내는 거, 잘라내는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drawing with scissors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by ing 하면서 함으로써 using scissors and sheets of papers. sheets of paper 하면은 종이 조각들 종이가 되겠죠. 여러 장의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he started 뭐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face, 국면. 그의 경력의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티스는 called, 불렀다. The last 14 years of his life. 자, A를 B로 부르다. 이런 의미 되는 거예요. 자, 그의 마지막 인생의 last 14년이 되겠죠. 그의 마지막 인생 14년을 second life, 두 번째 인생이야 라고 불렀다가 되는 겁니다. 자, 세 글도 바꿔서 본문 세 번째. The cutout process. 자, 이 cutout 과정이 되겠죠. 잘라내는 과정 consists of 뭐뭐로 구성된다. Four steps. 자, 그러면 이 cutout에 대한 네 가지 절차, 단계를 설명하는 구조이겠네요. After purchasing, 구매한 후 raw materials. 뭐를 구매해요? raw material을 구매한다. 그러니까, 그 원자재를 얘기하겠죠. 원료. 원료 구매 후, paper, 종이, gouache. 이게 뭐 어떤 물감, a type of paint, 물감의 종류래요. Studio assistance. 자, 요거를 구매한 후에, 페이퍼랑 물감의 한 종류를 구매한 후, 원료인, Studio assistant 하면 작업실의 보조원들을 얘기하겠죠. 보조원들이 컷 잘라냅니다. Rectangular sheets of paper. 그러면, 사각형, 직사각형의 종이들을 잘라냅니다. From 어디로부터? Large rolls. 큰 종이 마리가 되겠죠.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 and paint it. 그런 다음 엄청 많이 시킨 거 아니야, 원자재를. 그 원자재로부터 큰 거기서부터 이제 사각 종이들을 잘라내고 그다음 painted them. 그것들을 색칠하는 거죠. 뭐로? gouache. 얘로 gouache. 얘로 잘라내게 색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티스는 then 그때 컷 잘라냅니다. 모양들을 from 뭐로부터 이 색칠되어진 페인티드 되어진 종이로부터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내겠죠. Using a pair of scissors. 가위를 사용해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잘라내게 되겠죠. After cutting the shapes. 자, 모양을 잘라낸 후에 그다음 단계가 등장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was pinning 나왔다. pinning. pin 하면 뭘까? 고정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Pinning, 뭐를? The cut piece of paper. 자, 그 잘려진 종이들의 paper. 여기도 cut도 painted와 마찬가지로 동사 1이 과거분사 형용사로 사용된 거예요. 잘려진, 페인트 되어진 이런 뜻이 된다는 거. 자, 잘린 피스의 paper를 pinning 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하는 중이다의 뜻이 아니라 동명사의 뜻으로 쓰였다.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죠. To the walls of studio. 스튜디오 벽에 얘네들을 박는 거죠. He directed. 그가 한 일은 지시를 한 겁니다. 그의 어시스턴트들이 뭐 하도록 to arrange and rearrange. 배열하고 다시 재배열하고. Okay? arrange하고 다시 rearrange the pieces. 종이들을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Until 언제까지? He was completely satisfied. Completely, 완전이란 뜻이 되지. Completely, satisfied, 만족되다. With, 뭐로? The result. 결과에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arrange, rearrange. When the desired, 역시 동사 ed, 형용사 쓰여죠. 자, 열망한, 바라던, balance, 균형 of color and form. 색과 형태에 바라던 desired, 열망한 balance가 was achieved.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그 finished 동사 is 또 쓰였네요. 그 완료되어진 composition 구성, 그쵸? composition 구성 was glued 어떻게 되었다? 글루 하면은 풀이잖아. 접착, 붙여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to paper, canvas or board. 자, 이렇게 모양을 핀으로 박아서 잡아보고, 야, 이 모양 되겠어. 그러면 그때 완성품으로 풀에 의해서 판에, 천에, 캔버스에, 뭐 종이에 이렇게 붙이게 된 거죠. The cutout process. 자, cutout 과정. Step 1.
painting, 색칠한 거죠. Sheets of white paper, 하얀 종이에 색칠하기 and cutting out, 잘라내기, different shapes, 다른 모양들 잘라내기 with a paper of scissors, 자, 가위 한 자루로 다른 모양들 오려내기, 그리고 pinning, 자, 고정시키기, the shapes, 그 모양들 to the walls, 그리고 arranging them, 그것들 배열하기, gluing, 자, 붙이기, the finished work, 완료된 작품을 to paper, canvas, or board에 붙이기가 되겠죠. 자, 본문 4. Of the four steps, 중에서란 뜻이 됩니다. 자, 네 단계 중에서 the pinning, 핀받기, 고정하기 of images to the wall, 벽에 이미지 고정하기 was the longest and most critical. 벽에 고정하는 일이 어떻다?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중요한, critical. Okay, critical,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As an example, 예로, let's take a look at, 자, let's take a look at, 알고 있어야죠. 한번 보자, 뭐를 볼까요? How Creole Dancer was completed. 자, 어떻게 작품 이름이 되겠죠? Creole Dancer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희라는 뜻이에요. 무희, 춤추는 사람, 무용이죠. 무용하는 사람을 무희. 무희가 was completed, 완성됐는지를 한번 let's take a look at, 한번 보자. 그 댄서가 댄스에서 춤을 춰요. colorfully하게 춤을 춘다, 화려하게 춤을 춘다. across the page, 그러면은 페이지를 가로질러 화려하게 춤을 추지만 그녀는 looks different, 다르게 보인다. 뭐와 함께? different backgrounds, 다른 배경과 함께는 다르게 또 보인다라는 뜻이죠. The image of the dancer, 댄서의 이미지는 looks 어떤다? livelier. 자, livelier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게 live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방송 또는 뭐 live를 읽으면 살다, 그죠? live가 이제 생동감이 있는 뜻이야. 생동감. 현 지금 딱 방송에서 라이브 한다. lively라는 형용사로 생동감이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하죠. 활기찬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활기찬. 그러면 looks livelier, y를 i로 바꿔주고 er 비교급, 더 활기차게 보인다. when, 언제, 동사 ed 될 때, place, 놓일 때, against, 어디에 그 딱 반대하여. A colorful background죠. 형용색색의 background가 checkboard죠. 체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장기판 정도로 생각하죠. 체크보드, 형형색색의 체크보드에 대하여, 그러니까 형형색색의 체크 모양에 놓였을 때 더 lively, 비교급이 됐죠. than, 뭐보다 됐나요? 더 lively, 더 생동감 있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에 놓였을 때, 언제였을 때보다, when place 놓였을 때 against black background, okay? 그냥 검은색 배경으로 놓였을 때보다도 더, 요 문장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구조가 똑같고 비교급이죠. against까지. 자, 몇 달 동안 다양한 pieces of this image, 이 모양, 이미지의 다양한 조각들이 were pinned, 핀, 고정, 붙여져 있게 됩니다. To the wall of Matisse Studio에 고정돼, 작업실 벽에 붙여져 있습니다. He spent hours. 자, 오랜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ing 하면서. spend, 시간, ing.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trying each piece. 자, trying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시도해보다. 각각의 종이들을 trying 해본다. 놓여본다. 놓아본다. in different position에 놓아본다. 다른 position. on different background. 다른 background에 놓아보면서 자, 몇 시간,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보냈습니다. When he left, felt. 자, 그가 느꼈을 때 뭐, certain, 확신을 느꼈을 때. 그가 확신했을 때, he had discovered.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뭐를? The best composition, 최고의 구성을. He glued the 이미지를 이제 벽에 in place, 제자리에 glued, 부착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끝났어. 만족해. 이러한 것을 확신을 하는 것. 그래서 헤드 PP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발견을 한 다음에 만족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드 PP가 쓰이고 과거가 쓰인 거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마티스의 masterpiece. 명작, 대표작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Chapel of the Rosary. 자, 로스리 성당에 Chapel 하면은 예배죠. 성당. 오케이. 대표작 로스리 성당. 마티스는 또한 employed 했다. employ 하면은 보통 고용하다, 들여다 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cut out을 들여다 썼다. cut out 기법을 들여다 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the stained glass windows. stained glass 알고 있죠? 유리인데 이제 막 이렇게 모양을 넣은 거, stain 하면 원래 얼룩이란 뜻인데, 모양을 넣어서 햇빛이 비쳤을 때, 뭐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색을 넣는, 그걸 stained glass라고 하죠. stained glass window를 디자인하기 위해 cutout을 또 들여다 썼어요. 뭐를 위한 stained glass인가요? The chapel, Rosary 성당입니다. 자, 이는 뭐였다? 프로젝트였는데, he took on, 그가 took on한 맞다라는 뜻이에요. take on, 떠맡다. 자, 그가 맡은 프로젝트였습니다. As 뭐로서의 프로젝트, token of thanks니까 token 하면 표시, 징표 이런 뜻이에요. thanks는 감사의 표시가 되겠죠. 감사의 표시로서 for 누구에 대한 감사의 표시, a young woman 젊은 여성인데 who 어떤 여자 had nursed him. 자, 여기에 nursed 그러니까 간호해주다. 우리가 알고 있는 nurse는 간호사잖아, 그죠? 동사로 사용된 거야. had PP를 썼던 건 역시 간호를 받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에 들어간 거니까 간호 받은 일이 더 오래된 거죠. Had nursed him. 그를 had the surgery. 그러니까 그 수술이 있었잖아. 수술 후에 그 수술을 받은 앞에 암수술 말하는 거죠. 그 수술 후 그를 간호했던 여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stained glass, 로즈리 성당의 cutout 기법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줬던 거죠. 자, 동안에 그의 오랜 리커버리 동안에 회복 기간 from cancer, 마티스는 was a help 도움을 받은 거죠. 받은 거꼭 기억하자. has PP, BPP. 자, was helped by this young nurse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 여자는 called 뭐라고? Monique Bridges, JoJo's. 아무튼 뭐. 좀 발음하기 어렵다. 자, 모니크라는 여성이었죠. She took care of him. 그를 돌봤어요. With great tenderness. 친절함이란 뜻입니다. tender, 부드러운 뜻이고요. 아주 따뜻함, 친절함으로 그를 대해줬습니다. 1943년, Borges, Josh. 이 여성은 became a nun. 자, 여기 하면 수녀죠. 수녀. nun, 수녀. 수녀가 됐네, 간호사가. 그리고 later, 이후에 visit 방문을 한 거죠. 매티스를 방문해서 told him, 그에게 말한 거예요. of her plans, 그녀의 계획을 이 마티스한테 전달한 겁니다. to build a chapel, 성당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asked 마티스한테 if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겁니다. he could help, 도울 수 있나 없나, 뭐와 함께 the design of the chapel, 채플 디자인에 대해서 도움을 좀 있나? 도움을 도와줄 수 있나? 물어본 거죠. That's how. 이것이 바로 how. 어떻게 he, 뭐가, 그가 came to, 온 거죠. 뭐 하게 온 거예요? be involved in 하면 참여하다. 그죠? be involved in. involve 하면 참여시키다. 수동의 의미가 되니까 참여되다. in, 어디 안에? the project.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어떻게 참여했는가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바로 요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매티시는 spend more than 4 years, 4년 이상을 working, 역시 마찬가지로 spend 시간 ing, working on 일하는 데 보냈습니다. The chapel 만드는 거죠. completed it, 그것을 1951년에 완성했고요. He designed interior murals, decorations, and stained glass windows를 디자인했습니다. 여기서 뮤럴이란 단어 하나 정도 보면 벽화입니다. 벽화. 데코레이션 하면 장식이겠죠. 뮤럴, 벽화, 인테리어, 뭐 장식, 스테인글라스 다 제작한 거죠. From the outside, 밖에서부터 보면 from the outside, 밖에서 저 채플은 can be recognized 되어질 수 있어요. recognized, 인식되어질
떼어질 수 있다. 알아봐질 수 있다. By 뭐에 의해서? It's blue and white tiles. 파란색 그리고 하얀색 타일로 그리고 13m high 높은 아이론 크로스 십자가가 되겠죠? 철 십자가로 의하여 can be recognized. 13m 엄청 높죠, 그죠? 멀리서 밖에서도 알아봐질 수 있었다. 자, simple, 단순하고 harmonious,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as is, 자, 요, 기억해요. 여기서 as가 관계대명사와 같이 접속사의 역할 플러스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s, 동사가 바로 연결되죠. as 다음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주어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죠. 뭐뭐인 것처럼 as is the white interior of the chapel. 그러니까 성당의 하얀 내부처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하얀 내부, 인테리어 내부. 성당의 하얀 내부처럼 이는 심플하고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바로 외부가 되겠죠. When light comes through the stained glass windows. 자, 언제 빛이 come through 어디를 통해 들어올 때? stained glass window를 통해 들어올 때. 그리고 splash it 퍼져나갈 때, colors, 색을 펼칠 때, everywhere. 모든 곳에 색을 펼칠 때, one feels. 자, 사람은 느낍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one were inside. 사람이, 역시, 자기가라는 뜻이 되겠죠. 자기가 were인 것처럼이니까 실제는 아니고, 가정법으로 were를 쓴 겁니다. 꼭 기억해요.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One were inside. 어디 내부에 있는 것처럼, a colorful, 형형색색의 그림. created by 마티스. 자, 이 사람 우리 주인공이죠. 마티스가 만들어낸 의에 만들어진 컬러풀한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스테인글라스에서 빛이 쫙 비쳐 들어오니까 그 빛들이 바닥에 쫙 펼쳐지겠지? 아, 내가 그림 안에 있구나. 그림 속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런 것처럼 실제는 아니죠. 그래서 as if 가정법 were 꼭 기억합니다. 마티스는 regarded A as B. A를 B로 여겼다. Okay, regarded ASB. 자, 이 작품을 뭐로 여겼습니까? The fruit, 산물, 결실이겠죠. Of his whole working life. 자신의 어떤 작업 인생, 예술가의 작품 인생 전체의 fruit, 결실로 여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일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He said, in spite of, 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its imperfection, 모든 그것의 임이니까 불완전함이 되겠죠. imperfections, perfect, 완전하다, perfection, 명사, 임, 반대말이 되겠죠.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I consider it, 나는 그걸 뭐로 여긴다? My masterpiece로 여긴다. 자, 마지막입니다. 슉슉, 열심히 달려왔어요. 멋있는 색깔로 하죠. 마티스는 worked, 일했다, until 언제까지? The end of his life. 죽음 앞, 마지막 순간, 1954년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했다. 그죠? 대단한 사람이네요. As he once wrote, 한때 썼던 것처럼 he thought, 여기는 sick. 예 뜻이죠. 구하다, 추구했다, sought to create, 창조하는 것, 만드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Art, 예술을 만드는 것. That, 어떤 예술을 만드는 걸 추구했나요? Would be a soothing and calming influence in 것, would be, 그럴 것이다, 일 것이다. A soothing 하면 달래주는 거죠. Calming 하면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Influence on the mind. Calming 하면 차분한 거죠. 마음에 on the mind. Calming 하고 soothing. 달래주는 영향인 그러한 예술 작품 만들기를 추구했다. Like 뭐처럼 a good armchair. 아주 편안한 좋은 안락 의자가 되겠죠. That 안락 의자인데 어떤 안락 의자? Provide 제공해준다. Relaxation 휴식이죠. From 뭐로부터? Physical fatigue. 자, physical 하면 육체적, fatigue는 피로예요. 육체적 fatigue, 피로로부터
편안함을, 휴식을 제공하는 암체와 같은 그림을 만들고 싶기를 추구해 왔다라는 거죠. He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아주 중요한 contribution, 공헌을 만들어냈습니다. To college, 어디? 뭐예요? 콜라지죠? 콜라지. 콜라지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콜라주인데, 자, 누구와 함께 콜라주를 하는데 공헌? A series of, 일련의 작업들, 뭐를 사용하는? Colorful한 cutout shape들을 사용하는, 형형색색, 오려낸 모양들 사용한 일련의 작업들, 콜라주 만드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Endure, 참다라는 뜻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ing니까 참아내면서 physical hardship, 요 hardship이라는 거 hard라는 단어 들어가 있잖아요. hardship, 고통, 역경 이런 뜻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enduring, 견뎌내면서 he made 뭘 만들었어요? The unthinkable possible, the unthinkable. 자, 요게 이제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목적어, possible이 가능한이란 목적보호로 쓰인 거예요. Unthinkable이니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란 unthinkable things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견뎌내면서 his mastery, 그의 어떤 능통, mastery, 완벽함, 정통함 of paper curling, 페이퍼 커팅의 그의 종이 자르는 일에 능통한 것. Elevated, 뭐 했다? 승화시켰다. Okay? What had been a children's art activity? 잘 볼까요? 컷. 자, 뭐를 승화시켰냐? What had been 이라는 것이겠죠. What is something 하면 something이라는 것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었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로 had been을 쓴 거예요. 뭐 이었었었던 것? A children's art activity.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냥 뭐 미술 놀이 정도가 되겠죠. 미술 활동을 into 뭐로? A real art form. 진정한 예술 형태로 되게 진정한 예술의 형태로 하는 것을 elevated, 승화시켰다. 됐나요? 페이퍼 커팅을 그냥 대충대충 했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냄으로 인해서. 됐나요? Matheson is now recognized. 현재 인정받고 있다. As, 뭐로써? One of the most innovative, 가장 innovative, 혁신적이고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한명 of the 20세기. 됐나요? 어렵지 않았죠? 본문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이야기를 각그 본문 나눠져 있잖아. 1번부터 6까지. 하나하나 잘라서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1은 무슨 내용, 2는 무슨 내용, 3은 무슨 내용, 이렇게 머릿속에 딱딱딱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먼저 넣고, 단어 빠치면 안 되고, 단어 꼭 봐야 되고, 그 다음 구조, 문법이에요. 동사 ed 굉장히 많이 쓰였고, ing도 많이 쓰였고, 항상 그런 일이지만, 그것들 잘 챙겨주고, 접속사, as, 이런 것들 잘 챙겨주고 나면, 내용이 이해되고,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고했어요.